천재 이재영 중2 4가 본문 보겠습니다. Is it a light problem? 그것은 가벼운 문제일까? 여기서 light이 불이라는 뜻이 아니죠. 불빛이라는 뜻이 아니고 형용사로 쓰인 것입니다. Look at this beautiful painting. 이 아름다운 그림을 보아라. 명령문의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된다. It was created by the famous Dutch artist. 그 다음에 Vincent van Gogh. 자, 수동태 문장이 나왔어요. 이 수동태나 분사를 볼 때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좀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create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일단 타동사. 그러면 시작하다, 창조하다 라는 뜻으로 하지 말고요. 헷갈리지 않도록 무엇을 창조하다 라는 뜻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무엇을 창조하다. 자, 그러면 사람이든 뭐 신이든 뭔가를 창조할 때는 그 대상이 있죠. 그 대상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이 수동태이기 때문에 it was created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동태 문장을 썼는데요. 그냥 아주 단편적인 그 3형식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 아티스트에 의해서. 자, 그럼 이거를 능동태 문장으로 한번 써본다면 아티스트 뭐 이 앞에 이거 빼고 Vincent 쭉쭉쭉쭉 하고 create 과거형이니까 이게 지금 was가 과거형이니까 전체의 과거 시제라는 거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과거로 created 그 다음에 it. It을 말하는 거는 여기서 이 painting을 말하는 거겠죠. Painting. 네, 수동태 문장 기억해 주세요. In Van Gogh's time, 이때 시대에는 almost everyone could look up and see a wonderful starry night sky.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look up. 구동사로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Look up, 업적으로, 위쪽을 바라보는 거니까. 그리고 and가 나오는 연결구조 되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동사를 연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동사와 이 동사를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이 sky를 봤습니다. 내용상 쭉 봤을 때 여기 관사가 있죠. 그럼 관사는 그 다음에 반드시 명사가 옵니다. 명사로 덩어리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주라는 얘기인데 night sky까지 한 덩어리를 이루는데 이게 지금 다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규칙들이 관사를 한번 쓰고 그 다음에 명사를 쓰는 이 덩어리인데 이 중간에 형용사가 하나의 단어로 오면은 이렇게 병렬로 나열될 수 있어요. 예, 명사 앞에 오는 경우. 자, 그런데 두 번째 명사 뒤에 오는 경우는 뭐냐면요. 명사가 오고 이 뒤에 형용사 구의 형태가 올 때 두 단어 이상으로 되어 있는 구죠.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나 동사가 이렇게 변신한 형태로 나오는 것들은 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후치수식으로 들어간다. 대부분의 문장은 이 패턴입니다. Now, how many of us are as lucky as Van Gogh? How many?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어는 뒤에서 꾸며준다 그랬죠. 지금 이렇게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부분들 이렇게 대부분이 뒤에서 꾸며주는 후치수식이다. 여기도 후치수식이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주어 서술이죠. 이 many가 주어예요. How는 many를 꾸며주는 거고 얼마나 운이 좋니? luck은 명사예요. 그래서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lucky는 지금 우리가 lucky는 형용사죠. 그래서 운이 좋다. 누구만큼? 이 사람만큼. 방고만큼. 이 경우에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as가 나왔어요. as. 원급 비교가 이번 과에 나오죠. 누구만큼 똑같이. 자, 그럼 as는 무슨 뜻이냐? as는 그냥 같다라는 뜻입니다. 뜻이 굉장히 많아요. 사전을 찾아서 뜻이 많다라는 거는 지조가 없다는 얘기지. 자기 뜻이 하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뜻이 많다라는 거는 그냥 유연하게 문장을 보고 해석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같다. 그러니까 이 Van Gogh만큼 똑같이 운이 좋다. 똑같이 운이 좋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이해가 운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In fact, 사실은 이런 뜻이죠. Many people in today's world. 자, 계속 앞에를 꾸며주는 형태가 나와요. I cannot enjoy a starry night sky. This is because of light pollution. 자, 이것은 뭐 때문이냐면 빛공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도 한 학생이 because of랑 because의 차이를 물어봤는데요. 지금 because of는 전치사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명사가 왔죠. 물론 이제 선생님이 noun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지만 그냥 보기 편하게 preposition이에요. 전치사는 because of 뒤에는 명사하고 오기 때문에 전치사고요. because는요. 접속사예요. 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어떤 명사가 나오는 듯하지만 물론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가니까요. 동사가 한번더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문장 형태로 들어가는 거는 because가 접속사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쉽지만 공부 안 하면 모르는 학생이 많으니까 정리해 두세요. 자, 두 번째 보면 most of us 똑같이 자, 후치 수식으로 들어간 of us가 있고 우리들 중에서 대부분이 are familiar with 익숙합니다. 자, 주어 서술어를 표시하라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요, 이거 전체를 다 서술어라고 이렇게 막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사전 찾았는데 수거래요, 관용구래요, 뭐 이러면서 여러분 수거가 곧 동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수거라는 건 뭘까요? 익숙하다 할때그 숙자거든요. 저는 요 용어 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무조건 뭐 수거 그래서 외우라 그랬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히려 관용구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수거는 관용구라는 뜻인데 관용 뭐 이것도 좀 딱딱한 표현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널리 쓰인다. 널리 사용이 된다. 널리 사용이 된다. 근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면요. 자주 나온다.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이 용어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그냥 중요하다. 또그 말은 모르면 안 된다. 자주 쓰이니까. 그래서 기억해라 이 정도. 암기해라 이 표현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얘가 동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비동사만 여기서 동사고요. 비동사만 familiar는 익숙한. 근데 얘가 무엇에 익숙해다라고 할 때는 전치사 with를 꼭 쓴단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이게 수식어가 되는데. 이 중에서 전치사 다음에 명사 1, 명사 2, and 나오고 명사 3. 그래서 이 and는 뭔가를 연결해 주는 건데 여러 개 나오면은 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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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맨 마지막에만 and를 쓴다 그랬죠? 이게 뭐네 개가 나오든 다섯 개가 나오든 그래서 이 패턴으로 오는 거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before with는 뭐뭐에 대해서 잘 안다라는 많이 쓰이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전치사까지 기억해 두자 이겁니다. We know. 우리는 압니다. 무엇을 알다라는 타동사이기 때문에요. 목적어가 필요한데 문장의 형태로 왔어요. That they are serious problems. And 연결 구조 중요하다 그랬죠? We are taking action to solve them. 이런 오염들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다라는 내용이 연결되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 목적어는요. 이 뒤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끝납니다. 그리고 이 and는요. 주어를 한번 더, 그러니까 문장이 두번 나오는 거예요. 이 문장은. 그래서 we are, 지금 요게 진행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은 are taking까지가 서술어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액션을 취한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비동사가 나와 있어요. 비동사가 있지만 여러분, 잠깐만요. 비동사가 있지만 이 문장의 동사의 역할은 take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자동사냐 타동사냐 좀 보는 거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but did you know that a light can also cause pollution? You know that. 자, 너 역시 아니? 무엇을? 그 light이 역시 공해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그래서 접속사가 들어갔습니다. light pollution is, 자, 이, 그 짝대기? 이 짝대기를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이 아래, 앞에 있는 light pollution을. 그러니까 쭉 건너뛰고 서술어를 빨리 찾아줘야 됩니다. Almost everywhere. 있습니다. Around the world. Air pollution은 뭐냐면요. Too much light in the wrong place, in the wrong place, at the wrong time. 알맞지 않은 장소와 시간에 너무 많은 빛이 있는 것.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It can have a serious effect on humans and wildlife.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주는데요. 어디에? 인간과 야생 활동에, 생명에. 이 effect라는 단어는요, on이랑 커플로 잘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얘는 on을 같이 붙여서 쓰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둘게요. According to recent report,
according to 전치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품사를 기억해 둔다라는 것은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온다. 여러분 머릿속에 입력을 확실하게 해두세요. 전치사 뒤에는 무엇이 온다? 전치사 뒤에는 그 명사가 온다. About 8% of the world's populations lives. 자, 최근에 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전 세계 그 생명체 수의 인구의 약 80%가 이게 주어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about은 여기서는 대략 이런 뜻으로 쓰인 거예요. 대략의 형용사처럼 약 80%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단수 취급한 이 동사를 볼게요. 이게 S부터 들어갔죠. 이거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3인칭 단수일 때 들어가잖아요.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80%, 뭔가 하나가 아닌데? 왜 단수지? 그 뒤에 보니까 이 수식어가 populat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인구. 인구의 80%를 이 수식해주는 이게 단수기 때문에 이게 복수형으로 취급하지 않았죠? 그것의 80% 일부분이기 때문에 단수로 봐야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얘는 단수로 봐야 된다. Under skies. Sky 아래서 사는데 그것이 지금 뒤에 있는 대시 접속사인데 바로 동사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대시 주어 역할을 하면서 동사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대신요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그런데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하잖아요. 지금 주어 역할을 접속사하면서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하죠. 여기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 그래서 그 어둡지 않은 곳, 밤중에 충분히 어둡지 않은 하늘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뭐 우리의 이야기도 다르지 않죠. Especially in big cities. People often cannot see a starry night. 좀처럼 볼 수가 없대요. They can also suffer from sleep problems. Suffer from은 구동사의 형태로 그냥 하나로 볼게요. 뭐뭐로부터 고통받는다. 중요하기도 하고요. 이제 요거 그냥 서술어로 보고 바로 목적을 취급하는 게 독해의 효율성 좀 좋습니다. 그리고 because가 나왔잖아요. 아까 because of랑 구분하라고 했는데 이 뒤에 문장이 왔는지 다시 볼까요? The natural rhythms of day and night. 이거 수식어로 들어가는 거고, is disturbed by artificial light. 그러니까 인공적인 빛에 의해서 disturb, 방해를 받게 되는 상태다. disturb는 뭘까요, 그러면? 무엇을 방해하다. 자, 우리 팀 학생들은 다 알전쌤이 앞에다가 뭐뭐 을르를 붙이면, 아, 타동사구나. 그래서 이 natural rhythm이 방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방해하다에서 나온 거라서 당연히 수동태 써야 되고요. PP 형태가 맞습니다. 요 형태 기억해 주고요. 자, 그 능동태로 바꿔 볼까요? 그러면은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빛, 인공적인 빛에 의해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 한번 문장을 한번 써 볼까요? artificial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light 어떻게? 짠. 문장이 나왔습니다. Artificial light disturbs the natural rhythm of day and night. S 썼어요. 지금 현재이기 때문에 예, 여기는 이제 현재로 바뀌어서 S가 들어가는 것만 기억해주면 요 인공적인 빛이 방해를 했습니다. 이 리듬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다음 wildlife is threatened by light pollution. 또 수동태가 나왔나요? 자, threaten. 동사 원형만 보면 이제 이해가 좀 될 텐데 동사 원형으로 위협하다. 무엇을 위협하다. 겁주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수동태가 됐을 때 위협을 받습니다. 이렇게 보고 뭐 긍정문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birds that migrate or hunt at night find their way. 자, bird가 나왔어요. 새들은 이제 우리 스스로 빨리 찾을까요? Find their way 이렇게 되네요. 길을 찾는데요. 자, 어떤 새들이 이동하거나 밤중에 사냥을 하는 먹이를 찾는 이런 것들이 자, 여기서 이 접속사와 예, 명사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 이렇게 되죠. 여기서도 주격 관계 대명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뭐에 의해서? Natural light. But Lying big cities can cause them to wander off course. Light은 일으킵니다. 자, cause가 나오면은요, 느낌을 좀 잡고 가요. 대부분 오형식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일으킵니다. 그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요? 코스를 넘어 이렇게 벗어가도록. 그러니까 wander이 방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방황하다. 구동사로 우리 외워줄게요. 여기저기 방황하게 되는데요. 어프는 분리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뭔가의 경로에서 벗어나서. 네, 감이 오죠. 그러니까 붙어있지 않고 경로를 떠나서 방황하게 되는 것. 한마디로 길을 잃고 이제 방황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Every year millions of birds. 해마다 이거 뭐 앞에 전치사 생략된 거로서 그냥 뭐 부사로 쓰였습니다. Millions of birds die after hitting buildings that have bright lights. 이 많은 새들이 죽어요. 죽는 거는 뭔가 다른 거에 영향을 주지 않고 끽 죽어버리면 되니까 자동사입니다. 주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동이잖아요. 죽어버렸어. 뒤에 이제 수식어가 나오죠. 뭐 한 후에? 빌딩을 히팅한 후에. 근데 어떤 빌딩이죠? Have bright light. 매우 빛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네. 이러한 빌딩을 설명하고 있어요. Sea turtles cannot easily find a place to lay eggs. 알을 낳는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없대요. 여기서 중요한 거 lay. 여러분 매우 헷갈리죠. lay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놓는다. 자기가 눕는 게 아니라요. 다른 것을 제자리에 있게 하는 거고요. 헷갈리기 쉬운 lie. 자동사로서 자기가 스스로 눕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lie, lay. 이 lie의 과거형이 lay고요. lay의 과거형은 laid, laid가 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독해를 할 때 레이가 나오면요. 열심히 외워두고도 레이가 이 두 가지 의미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레이가 동사 원형으로 된 놓는다라는 뜻인지 라이의 과거형으로 되는 건지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레이가 됐어요. 근데 이게 과거형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게 지금 부정사이기 때문에. 부정사 뒤에 동사 원형 오는 거 알죠? 투부정사 만들 때. 그러니까 여기는 과거형이나 뭐 다른 형태가 아니라 동사 원형이 온다. 레이가 온 것은 타동사로 알을 낳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알을 낳을 장소를 찾을 수 없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너무 밝아서. 자, 신스 볼게요. 신스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 신스도 뭐뭐 이래로. 네, 전치사나 접속사로 쓰였을 때 뭐뭐 이래로. 그리고 뭐뭐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는 경우가 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since와 because가 어떻게 다르냐면요. 이 since의 그 때문에라는 뜻은,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을 때, 당연한 언급. 자, 한번 볼까요? 당연한 것 언급. 자, 봐봐. 비 오잖아. 비가, 너도 보다시피 지금 비가 오지. 오늘 산책 못 나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그냥 since를 씁니다. 근데 because는요, 상대방이 모르는 어떤 새로운 정보. 예. 선생님 왜 안 오지? 선생님, 오늘 있잖아. 아침에 사고가 났대. 출근길에 사고가 났대. 아니면, 선생님 아프대. 아니면 선생님이 오늘 늦잠을 잤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인을 추측하기도 힘든데,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고, 그 직접적인 원인을 나타낼 때는 because를 씁니다. 여러분 이거 설명해 주는 경우 못 봤죠? 네, 기억해 주세요. 어쨌든 뭐 형태가 다른 것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자, 뒤에 because 바로 나왔네요. Also, many baby sea turtles die because artificial light draw them away from the ocean. 자, 보세요. 이 그 바다 거북이 죽는데 왜 죽는지 원인을 모르잖아요, 지금. 그 정보를 지금 because로 주고 있다니까. 이 인공적인 빛이 draw는 끌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인공적인 빛이 끌고 갑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오션으로부터. 자, 여기서는 지금 요거 draw away가 분리구동사로 사용이 된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부동사인데 구동사인데 분리가 되어서 썼다. 자, 이거 지난 3가에도 나오는데요. 어떤 거냐면 draw away them. 이렇게 draw away를 붙여서 쓸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 표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본문처럼 내용을 쓴 겁니다. 왜 이걸 쓸 수 없느냐면 이 세 번째 자리가 강조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대명사는 강조를 못한다. 대명사 강조 안 된다. 왜?
그게 뭔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은 강조할 수 없다. 제가 여러분한테 야 가서 맛있는 거 사와 과일 좀 사와 이러면 사올 수 있는데 가서 그냥 그거 사와 그거 사와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올 수 없듯이 대명사는 강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문장만 쓸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Clearly, 분명히 light pollution is as serious as other forms of pollution. 자, 얘는 다른 형태랑 똑같이 얘 부사 아니에요. 얘 부사 아니고 보호입니다. 그런데 이 as는요, serious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 꾸며주니까 부사는 맞아요. 요것만 단독으로는 부사예요, as는. 근데 우리 요 정도 부사는 무시해도 되니까 다 이제 보호 부분에 속한다라고 보죠. 매우 똑같이 심각해. 원급 비교 한 번 더 반복되어 나옵니다. 다른 어떤 형태들보다 We have to find ways to solve this problem. 여러분 그 solve라고 발음하지 마세요. solve예요. solve. 발음 기호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파벳과 달라요, 여러분. 알파벳은 A가 되면은 A인데 발음 기호로 이 A 같은 표시를 하는 건요. 소리가 아 소리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solve the problem. 어쨌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If we do not, 우리가 안 그렇다면 we may see stars only in our dreams or paintings. 아, 우리는 실체를 볼 수 없다는 얘기네. 꿈속에서만 볼 수 있다라는 게 네,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면 이렇게 돼서 뭐 if절 안에는 여기 위를 쓰면 안 된다는 거. 요거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if 자체가 미래를 나타내는 접속사잖아. 미래. 미래 시간을 알려주는 정보를 준단 말이죠. 그러면 굳이 will을 또 쓰면 will은 중복된다. 중복된다. will 쓰면. 그래서 안 쓴다. 자, 어렵지 않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may씨. may. 여러분 will만 미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주절은 미래 시간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종속절은요, if나 when으로 되는 종속 부사절은, 종속절은 특히 이게 부사절일 때, 네, 미래를, 그러니까 미래 시간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조금 헷갈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헷갈리는 학생은 시간과 시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거고요. 아마 우리 학원 학생들은 이해를 할 거예요. 팀스 학생들은. 그런데 그냥 이렇게 검색해서 이 동영상을 보게 되는 학생들은 시제와 시간을 구분해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혼동이 될 텐데 간단하게 말하면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건의 그 지금을 기준으로 한 이전, 이후. 예, 옛날이냐, 지금이냐, 앞으로 미래냐. 이게 시간이고요. 시제라는 것은 보통 시간과 같은 개념으로 배웠는데 틀린 거예요. 동사의 모양이에요. 동사가 과거 시제냐 현재 시제냐 근데 미래 시제 없습니다. 미래 시제는 틀린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동사의 변화형은 과거 현재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구체적인 거를 잘 헷갈리는 팀스 학생들은 반드시 서술어 파트 보세요. 우리 문법책에 서술어 보면은 시간이 있거든요. 시간과 시제. 그거는 꼭 좀 개념을 분명히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재 이재영 4과 중이 끝났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자, 시험에서, 100점 대박 나길 바랍니다.